깡패들이 쓰는 영어가 따로 있어요. 저희 삼촌은 숟가락, 젓가락을 절대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. 뭐라? 형수, 삽하고 곡괭이 갖다 줘요. 깡패들이 또 싸울 때 그 연장이 삽하고 곡괭이일까 봐 많이 싸우니까. 맞아요. 그러고 주 무기거든요. 그러면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볼 때 폭력배들끼리 이 싸우고 그런 게 신문에 뉴스에 나오고 그럽니까? 절대로. 전혀? 네.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얘기를 지금 다 어떻게 아셨어요? 신문이나 뉴스를 좀. 그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마당에 서식통이 제일 빨라요. 아. 그래서 보면 해산파, 평양파 대싸움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서 막 곡괭이 삽 들고 막 싸워요. 그러면 안전원들도 이거 후레쉬 들고 막 이만한 거 들고 막 말리려고 와서도 접근을 못해요. 무조건 그 깡패들이 그거 안 하겠어. 학교 운동장에서 막 피바다예요. 막 싸우면 막. 세력끼리. 예. 오. 그리고 소문만 나는 거예요. 막 그 사람. 네.